사다라 황금 밸런스. 미국 프로야구가 타구 투자 해소를 위해 반발 개수 카드를 꺼냈다. 새 공인구로 실험한 결과 비거리가 최대 61cm 줄었다. 비거리 2m마다 홈런이 10%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 시즌 홈런 개수는 약 5%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프로야구도 2019년 시즌 반발 개수를 약 0.1 낮춘 바 있다. 그 결과 전 시즌 대비 홈런 개수가 700여 개 줄었다. 공인구 반발 개수는 과거 일정 높이에서 떨어뜨려 측정했지만 최근엔 콘크리트 벽에 붙인 철판에 공을 발사시켜 팀 변화오는 속도를 측정해 구한다. 반발 개수는 소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무 소재 등이 높다. 야구공의 주소재인 코르크실의 탄성이나 양을 조절하면 반발 개수도 조정된다. 반발 개수에 민감한 또 다른 종목인 골프에선 드라이버 반발 개수를 0.83으로 제한한다. 2003년 투어부터 적용돼 투어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야구처럼 다른 종목에서도 반발 개수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축구공은 0.77에서 0.90, 농구공은 0.85, 배구공은 0.77에서 0.81로 제한하고 있다.